안녕하십니까. 네, 9월 29일 두 번째 싱글 3D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네, 지난 7월 솔로 싱글 세븐 이후 2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세븐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3D와 함께 달라진 제 모습 기대해 주세요. 네, 3D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귀를 사로잡는 곡이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븐과는 아예 다른 매력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네, 곡 소개를 드리자면, 3D는 이제 미니멀한 악기 구성과 타격감 있는 좀 세련된 리듬이 올드스쿨적인 사운드와 조화를 이루는 R&B 팝송입니다. 네,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따라하기 쉬운데, 이렇게 좀, 요런 느낌의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따라하기 되게 쉽지 않을까. 또 반복되는 안무여가지고, 따라 추고 싶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슈퍼맨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곡 제목 3D는 맞습니다. 3차원. 3차원이고. 네, 그리고 가사는 제목 3D처럼 차원 너머에 있는 너를 만나서 영원히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제칼로가 피처링을 해줬는데, 예전부터 눈여겨봤고 또 좋아했던 아티스트고, 또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흔쾌히 또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칼로 목소리가 이번 3D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아마 듣기에도 훨씬 더 좋을 거고, 곡이 한층 더좀 섹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3D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정말 멋진 분들이 또 함께 해줬는데, 프로듀서 블러드팝,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줬던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이번 3D 함께 해줬습니다. 네, 지난번 세븐을 발표하면서 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개인적인 좀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네, 그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조금 부담감이 생겼지만,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도전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제 목소리로 할수 있는 이 음악이란 음악은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이번 3D 활동에서도 그런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